하나, 둘, 셋. 네. 보드 가져가십시오. 보드 가져가시고 출석부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저기 거기 귀여운 친구는 안 왔습니까? 귀여운 친구 안 왔습니까? 네. 아, 휴가 갔어요? 아, 네, 고향 내려갔어요. 네. 안 친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네, 오늘은, 네. 그동안 뭐잘 따라오셨다고 하시면 오늘이 너무 쉬울 거예요. 오늘 쉽게 이제, 네. 이 과정을 좀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진행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돌려봤는데 잘 돌아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흐름이죠. 어차피 여기서 배운 거 가지고 뭐 엠베드 OS 뭐 5일 완성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씩 다 다뤄봤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펠리온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걸 오늘 다룰 겁니다. 펠리온 클라이언트는 이제 엠베드 OS를 이용을 해가지고 펠리온 서비스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또 디바이스의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서비스 클라우드라든지 외부 서버 연결해 줄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런 암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디바이스 관리 시스템. 예, 여기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접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뭐 여기서 저희가 다뤘던 거를 한번 좀 리뷰를 해보면은, 저희가 여기 엠베드 OS 코어 쪽에서 보면, 이게 첫날 저희가 봤던 그림이에요. 첫날 봤던 그림인데, 저희가 여기서 보면, 스트림이랑 파일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다뤘습니다. 뭐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블록 스토리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밑에 플래시 메모리가 있으면 그 위에 블록 스토리지, 블록 디바이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올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저희가 리틀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둘째 날 시스템을 했었습니다. 근데 리틀 파일 시스템이 일단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서는 저희가 파일이라고 하는 표준 인터페이스로 동작을 시켜서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 기능도 오늘 저희가 또 사용이 다시 됩니다. 네, 펠리온에서는 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인증서를 쓸때 이걸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희가 드라이버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커널 쪽에 커널 드라이버를 배웠는데 이 드라이버는 각각의 실제 하드웨어에 있는 페리페럴들 그리고 CMC 스코어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 드라이버를 통해서 호출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봤던 타겟 밑에 타겟 STM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쭉 내려가서 L475X에서 IoT 01A 보드까지 돼 있는 연결되어 있는 하이 쭉 연결이 돼서 이 드라이버를 저희가 사용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들은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아웃, 디지털 인, PWM, 타이머 그리고 뭐 I2C도 있었고요. ADC도 있었고 SPI도 있었고 쭉 이런 것들 이제 어떤 실제 MCU의 페리페럴 다루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셋째 날, 넷째 날에는 이제 저희 엠베드 R2S하고 빌드 시스템을 했는데 여기 그건 이 부분이죠. 엠베드 R2S고요. 엠베드 R2S는 보면 이제 이 밑에 CMC스 RTX가 있습니다. 그 RTX라고 하는 암에서 만든 R2S 커널을 이용해서 동작을 시켰고요. 이건 저희가 모르지만 일단 RTOS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 RTOS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예제들을 저희가 직접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Embedded TLS는 저희가 안 했어요. 근데 오늘 하는 거에서 이 TLS가 들어갑니다. 인증이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는 펠리온 클라이언트는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이걸 사용을 해서 실제 펠리온 서비스에 있는 서비스에 자기가 처음에 등록을 시키고 거기서 서비스로부터 인증서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이제 얘가 중간에 동작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을 텐데, 펠리온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쓸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일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한 번도 안 했죠. 커넥티비티. 커넥티비티는 저희 대표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이더넷도 있고 와이파이, 뭐 셀룰러, 그다음에 나노스택, 뭐 스레드, 식스로우펜을 이용하는 IP 기반의 네트워크 소켓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IP 커넥티비티가 있고, 그다음에 로라라든지 뭐 로라웬, 뭐 BLE, 뭐 이런 것들, 뭐 와이선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용하는, 와이선 쪽이네요. 예, 이런 것들 이용하는 넌 IP 커넥티비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와이파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커넥티비티 중에서 와이파이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커넥티비티도 사용을 하고, TLS도 이용을 하고, 드라이버랑 RTOS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파일 시스템도 이용을 해가지고, 펠리온 클라이언트에 저희가 이제 접속을 할 겁니다. 펠리온 클라이언트에 접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오늘 진행하는 거는 사용하시는 보드에 사용하시는 보드를 보면은 보드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달려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센서들이 달려 있는데 그 달려 있는 센서들이 펠리온 서비스 쪽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를 타고 펠리온 서비스 쪽으로 이제 이 정보들이 올라갈 텐데요. 그냥 뭐 해가지고 뭐 1번하고 그냥 올리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LWM2M이라고 하는 로우 웨이트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올릴 겁니다.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룰 겁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오늘 들으시는 내용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 있게 들으시지 마시고요. 코드 자체는 한 500라인 정도밖에 안 되는 코드고요. 그 라인에서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 한번 좀, 총 정리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 그런 내용으로 진행할 거고요. 혹시 4일 동안 이전에 진행했던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저희가 너무 완벽했나요? 사실은 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재밌는 건 저희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엠베드 OS가 버전이 또 올라왔어요. 5.15 버전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뭐 디버거도 저한테 세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엠베드 스튜디오도 0.80 버전이 나왔어요. 지금 다운로드는 불가능하고 이번 토요일 정도에 리리즈가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0.80이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디버깅에 대한 설정을 네, 안 하셔도 돼요. 네,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자, 디버거에 대한 거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막그뭐이 디버거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얀종범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암의 본사 에반젤리스트가 사용하는 걸 보고 그분이 올려놓은 스크립트를 했는데 동작이 안 되었고 제가 수정해서 올려서 제가 동작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F49에서 또 다른 또 이걸로 L475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도 좀 약간 수정을 좀 했어요. 그리고 또제 피신 돌렸는데 근데 그 똑같이 했는데 또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픈OC가 동작을 할때 얘가 이제 실제 이제 MCU랑 통신하는데 어떤 클럭으로 어떻게 동작이 되고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되는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내가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해소해야지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경우 이렇게밖에 좀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 설정이 누가 됐다라고 하면 그 설정 가져와서 해보고 이거 안 되면 또 이쪽으로 해보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몇개한 다음에 되는 내 설정을 내 PC에 맞게 세팅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되게 좀 명확하진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게 누가 그걸 스펙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한 가지 방법은 엠베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거고요. 버그가 개선된 엠베드 스튜디오. 그좀더 오픈 OCD를 좀더 공부하셔도 그 정확하게 하시려고 하면은 그 매뉴얼 펴놓고 하나하나 보시면 사실 제일 좋고요. 아까 오류사항에 뭐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이게 왜 여기서 왜 이렇게 나오지? 그걸 보시고 체크해 보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오픈 OCD를 뭐 이참에 한번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엠베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엠베드 CLI로 코드를 받으셨는데 이 코드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취미나 학습의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제품을 만든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쪽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뭐 해가지고 뭐 MCU 바꾸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미 결정돼서 다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안 되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엠베드 CLI를 하신 다음에 익스포트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KL 버전으로 익스포트도 할수 있고 IL 버전으로도 할수 있고요. 다른 이제 어떤 상용 디버거가 있는 개발 환경으로 코드를 익스포트 시키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IAR이나 KL 버전으로 익스포트 하신 다음에 그툴 붙여가지고 디버거 연결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암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법으로 하라고 했어요. 엠베드닷컴에 보시면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2017년에 해커톤 할때암 쪽에 실제 개발하시는 엔지니어들이 그걸 할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penOCD의 스크립트를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이쪽에 그 연결되는 CMC DAP랑 바로 붙여서 하는 디버깅 방법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복불복이나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딱 말씀드리고 이것대로 우리 정리 제가 올린 스크립트는 지금 제가 노트북이 바뀌었는데 윈도우 7의 64비트 환경에서 거기다가 CLI를 새로 깔고 그다음에 OpenOCD 그러니까 그 소개해드리자면 이래요. OpenOCD는 제가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건데 제 스크립트를 보면 OpenOCD는 OpenOCD.exe로 부르잖아요. 패스를 안 넣었거든요. 이게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걔는 그냥 그 윈도우 7의 그 시스템 쪽에 패스 걸수 있잖아요. 거기다 패스를 걸어놓고 걔는 OpenOCD.exe로 콜하고 나머지는 경로 넣어서 하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 다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한 거고요. 그냥 아니면은 경로 넣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해서 만들고 약간 기존에 올라가 있는 걸 조금 손을 조금 봤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돌아가서 제 환경에서 디버깅 되는 거를 드린 거고요. 이게 맞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참.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맞춰 갖고 제가 그걸 만져서 동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되는 것도 아니라서 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공유가 돼야 될것 같아요. 저는 네, 말씀드렸죠. 윈도우 7 윈도우스 이제 내년 1월이면 단종되는 그래서 네, 이번 아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네, 노트북을 바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혹시 진행했던 것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너무 어려웠어요? 아, 전혀 아니요. 쉬우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하는 내용은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커넥티비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밸륨 클라이언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그런 하는 것들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코드에 녹아 있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LWM2M 일부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오늘은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커넥티비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또 실습이 있어요. 실습은 오늘은 두 개를 할 거고요. 하나는 커넥티비티. 커넥트 실습이 하나 있고, 하나는 펠리온 쪽 실습이 있습니다. 코드를 직접 받아가지고 그걸로 할 거고요. 커넥티비티 관련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보드에 지금 보면은 서브 기가헤르츠,
1GHz 이하 대역의 RF 모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BLE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BLE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길쭉하게 와이파이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인벤세스라고 하는 업체에서 만든 와이파이 모듈이고요. 여기 안에 ST의 MCU가 들어가 있어요. 커텍스 M3 MCU가 들어가 있는 이 와이파이 모듈로 저희가 사용을 할 거고요. 쭉 이렇게 여기 보면 커넥티비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쭉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희 뭐 여기 쭉 나와 있는 이런 센서들 이따가 이것도 다룰 겁니다. 이 센서들에 대한 값들을 리포트를 할 거예요. 네. 아, 보드? 예. 네. USB도. 네,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와이파이 모듈은 인벤세스가 인벤텍이군요. 인벤텍이라고 하는 업체의 모듈이고요. 802.11bgn을 지원을 하고 뭐 이런 변조 방식 지원하고 2.4기가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얘를 붙이실 때 저희 보면 여기 지금 와이파이가 지캠프라고 하는 SSID가 있잖아요. 얘로 붙이시면 안 돼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쟤는 5기가이기 때문에 안 붙습니다. 2.4기가로 붙일 수 있는 애는 뒤에 24라고 붙어있는 애가 2.4기거든요. 지캠프 0724, 지캠프 0824 아마 이런 SSID가 잡힐 거예요. 일본어는 저기 있는 거랑 동일하고요. 1234567-8A. 그래서 이따 SSID 할 때 저거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보시냐면 자리에서 노트북 가지고 와이파이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0724나 0824가 나오면은 그러면 내 자리에서 잡히는 거니까 그 이름을 넣으시고 지캠프 0724 0824 이름 넣으시고 밑에다가 비밀번호는 저렇게 해서 이따가 설정 파일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이 와이파이는 SPI로 동작을 시킬 거예요. 근데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코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와이파이에 펌웨어 올라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시리얼, UART, 네, 뭐 UART를 이용해서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 ESP8266도 다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SPI로 되어 있는데 또 그 안에 또 코드 찾아가 보면 또 SPI로 또 AT 커맨드 방식으로 또 동작이 되는 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UART도 지원을 하는데 이 보드랑 연결되어 있는 건 SPI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해보셔야 되는 거는요. 네, 이거 가지고 저희가 커넥티비티를 해볼 겁니다. 이제 와이파이 커넥티비티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엠베드에서는 이렇게 엠베드 OS 이그젠플 블링키 저희 맨 처음에 그걸 했죠. 그런 것처럼 엠베드 OS 이그젠플 와이파이는 엠베드에서 말하는 공식 와이파이 예제고요. 엠베드 OS 이그젠플 셀룰러 하면 셀룰러 공식 예제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os.embed.com의 엠베드 OS 이그젠플 와이파이 요 코드를 사용할 건데 가지고 계신 PDF 파일을 한번 눌러 보시면 아마 저기 경로로 이동이 될 거예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저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와이파이 어플리케이션 유지 와이파이 앤 네트워크 소켓 API 프로바이드 스파트 오브 엠베드 OS. 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엠베드 OS의 와이파이를 이용한 네트워크 소켓 API를 가지고 네, 사용할 수 있는 예제고요. 여기 보면 쭉 이렇게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 엠베드 CLI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설정되어 있으면 강력한 게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엠베드 OS.com에 있는 아주 옛날 거 말고 그냥 요즘 뭐 5.1, 뭐 5점대 이상부터 딱 봐서 내가 괜찮은 소스가 있으면 제 로컬로 그냥 바로 가지고 땡겨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기 드렸었는데. 네.
여기 주소 복사하셔가지고 컨트롤 C 하셔서 일단은 커맨드를 여신 다음에 받으려고 하시는데 가셔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엠베드 저는 이 이그젬플 밑에 저는 벌써 받아놨는데 여기서 여기 밑에다가 저는 얘를 놓으려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엠베드 프로그램이니까 엠베드 임포트겠죠? 잠깐 띄고 아까 보셨던 예, 요거를 쭉 해서 일단 코드를 한번 먼저 받아보십시오. 실습입니다, 바로. 네, 오늘 뭐 네, 쭉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뭐 제가 미리 해놨고요. 보시면 엠베드 인풋에서 받으시면 되고, 다 받으신 다음에 저기 뭐지 VS 코드로 땡겨갖고 오시려고 하면은 탐색기 또 열어야 되잖아요. 탐색기 열어서 거기 또 찾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팁입니다. 그냥 현재 여기 엠베드 이그젬플 밑에 얘가 있으니까 그 상위 디렉토리 끌어갖고 와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얘 들어가기 바로 윗단 디렉토리에서 그냥 익스플로러하고 한칸뜬 다음에 점 찍었어요. 그러면 탐색기가 바로 그 위치에서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VS 코드에서 땡겨가지고 와서 프로젝트 구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뭐냐면 그 저희가 엠베드 컴파일에서 대문자 S 눌러가지고 타겟 보드 이름 찾았잖아요. 네, 제가 영상 보니까 네, 이 방식이 훨씬 편합니다. USB 가지고 엠베드 보드 연결해 놓으신 상태에서요. 엠베드 LX 하시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타겟 보드에 네임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플랫폼 한번 언더바 네임 보면 이 이름이 저희가 사용하는 보드 이름이잖아요. 요거 그냥 바로 얻어오실 수 있습니다. 걔가 이제 엠베드 지원한다고. 그러면 뭐또 이렇게 또 다시 또 스크롤 내려서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엠베드 LX입니다. 예.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좀 준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VS 코드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플로러 한 다음에 한칸 띄고 점 찍어 점을 찍으면은 그냥 바로 여기서 실행됐죠. 그러면 여기 얘가 이제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준비가 됐잖아요. 네, 지금 땡겨받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VS 코드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저는 좀뭘 열어놨는데 닫고. 그러면 지금 뭐 이그젬플 와이파이 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이전에 이그젬플 블링키로 해놨다라고 하면 걔가 여기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땡겨가지고 오면은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저기 아까 PPT에 제가 넣어놨는데 VS 코드 하이드 사이드바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잠깐만요. 아 이걸 닫고 여기서 누른 다음에요. 이거 닫은 상태에서 맨 밑에 여기 비어있는 데서 누르시면은 하이드 사이드 하이 사이드 바 사이트 바 네. 하이 사이드바를 숨긴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얘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그젬플 와이파이 잡아다가 잡고 요로 처음에 저희 했던 기본으로 해서 다시 놓으시면은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 한번 여기 익스플로러 한번 눌러주시면은 네, 얘가 이렇게 추가가 돼 있을 겁니다. 저는 아마 얘를 열어놔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혹시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다시 이 모양이 또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한번 진행 다 되셨어요? 네, 너무 빠른데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은요. 어제 있잖아요. 어제 마지막에 빌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빌드 컨피규레이션이요? 네. 혹시 빌드 컨피규레이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 넘어갈까요? 다 아시는구나. 네. 저희가 이제 모든 이제 어떤 보면은 요즘에는 사실은 디바이스와 드라이버를 사실 좀 분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에도 디바이스 트리라고 하죠. 드라이버는 놔두고 디바이스에 관련된 설정 정보들은 디바이스 트리라고 하는 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관련된 있는 내용을 저장해 놓으면은 굉장히 좀 유연하게 동작이 되잖아요. 설정값만 속성값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게 규격화가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만 반영되면 매번 코드를 이제 코딩해서 변경하고 하는 그런 수고들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좀 분리라는 경향이 있는데 엠베드 같은 경우에는 빌드 컨피규레이션 시스템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SSID라든지 뭐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거는 무조건 바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실제 코드에 들어가서 그걸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값을 세팅을 해놓으면 얘가 빌드할 때 실제 코드에 적용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PT에는 제가 이렇게 embed underbar app underbar json에 와이파이 SSID하고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이렇게 변경을 해놨는데요. 이건 저희 회사 기준으로 해놔가지고 네. 여기 있는 거랑 요거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보시면 일단은 앱 저기 관련해서 받으시면 여기 이제 embed OS example blinky, embed OS example wifi, 뭐 embed OS example ethernet, 엠베드 OS 이그젠플 셀룰러 뭐 이런 애들은 일단은 받으시면 먼저 엠베드 언더바 app.json 파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설정이 어떻게 돼 있나. 그게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거 보고 내가 바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여기다가 쳐서 바꾸는 건데 어제 뭐 이 내용이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한 줄이라도 변경되면은 소스 코드를 풀빌드 합니다. 풀빌드예요. 만약에 이제 SSID 바꿨잖아요. 기존에 이제 뭐 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SSID의 뭐 글자 하나라도 내가 바꾸고 해서 저장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엠베드 CLI 빌드 시스템에서 풀빌드를 무조건 시킵니다. 신중하게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가보시면은 뭐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직접 모니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컨피그에 SSID가 있고요. 패스워드가 있고 와이파이 뭐 TX, RX, PIN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SPI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SPI PIN도 미리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보드에 맞춰서 지정이 미리 다 돼 있기 때문에 손을 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475 VG IoT 보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드 넣어놓고 핀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딱 봐도 바꿀 거는 네 SSID하고 패스워드밖에 없겠죠. 여기 잠깐만 해주세요. 여기 크게도 잘 안 보이네요. 자. 혹시
보이시나요? 저는 0724 G가 잡혀갖고 G캠프에 0724 G로 했고요. 패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넣습니다. 자리에서 0824 잡히시면 0824로 하시고요. 0724 잡히시면 0724로 해가지고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빌드를 하시고 네, 빌드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네, 7시에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빌드 다 되셨으면 올려보신 다음에 동작 되는 거 한번 하시고 시리얼은 9600bps 연결하셔야 되고요. 코드를 한번 잠깐만 보고 계세요. 코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 새로 받았으니까 글로벌 변수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타겟을 바꿔야 되는데 아까 제가 타겟 꿀팁 하나 드렸죠. 엠베드 ls 거기 있는 타겟 네임 넣어서 엠베드 컨피그 한 칸 띄고 대문자 target 타겟 하신 다음에 한 칸 띄고 쌍따옴표 하셔가지고 그 타겟 네임 넣으시고 쌍따옴표 막으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그 다음에 엠베드 한 칸 띄고 컨피그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list 해보면은 리스트 세팅 쭉 된 거에 보면 다 들어가 있죠. 설정들. 제가 이렇게 안 보고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다 나오죠. 줄줄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좀 외우셔야 돼요. 컨피그 명령어 뭐 이런 것들은. 네. 여기까지 해서 타겟명만 로컬로 지정하신 다음에 빌드해서 바이너리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동작되는 거 한번 보신 다음에 코드를 조금 살펴보신 다음에요. 저희 19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여기서? 네. 네네. 아니요, 얘는 SPI로 연결돼 있어요. 보드에. 얘한테는 안 돼요. 네. 두 개 다 지원을 하는데 얘는 SPI로 연결돼 있어요. SPI로 밖에 못 씁니다. 그리고 질문 없어요? 늘 밝게 웃던 그 친구가 없으니까 허전한데요.
저희 저희 지금까지 엘사츠로 이 보드 가지고 저희가 계속 작업했었잖아요.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이제 과정을 마치시게 되면 혼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할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엠베드닷컴 사이트에 사실 뭐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 이용해 본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보드를 봤어요. 보드를 보고 여기 엠베드닷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뭐 가입하고 뭐 이래저래 했습니다. 뭐 이거는 기억나실 거예요. 그다음에 보시면 뭐 오버뷰가 있고 뭐 하드웨어가 있고 코드가 있고 문서가 있고요. 쭉 있는데 일단 엠베드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엠베드를 사용할 수 있는 보드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보드가 보면 여기 옆에 필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필터를 보시면은 뭐 엠베드 OS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먼저 찾으실 때 MCU 벤더 보고 찾겠죠. 만약에 ST 마이크로, STM 제품, STM 32 계열에 내가 뭔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보드 벤더에 보시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체크를 하시면은 전체 소팅이 되고 ST 마이크로 보드만 쭉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ST 마크가 붙어 있는 공식 개발 보드들이 쭉 올라오게 되고요. 뭐 NXP면은 뭐 여기 NXP 찍으시면은 NXP 보드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번에 사용할 프로젝트가 M0 플러스를 쓸 거다. 여기 보시면 뭐 M0 플러스, M3, M4, M7 이렇게 있거든요. 이번에 뭐 되게 저렴한 거에서 M0 플러스 정도 내가 사용할 거다라고 하시면 얘를 누르시면 또 한번 소팅이 됩니다. 네. 지금 L053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네. 처음에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엠베드OS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양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고 그런 제품에 어떤 단순 기능의 저렴한 제품을 만들 때는 안 맞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뭐 베어메탈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싹다 날리고 하는 방식도 있긴 하겠지만, 네.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거의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M3나 M4, 그리고 뭐 M7까지 좀 약간 좀 고성능을 요하는 이런 걸 찾으시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MCU 좀 전에 보신 것처럼 MCU 타겟 코어별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벤더별로 해서 지금 ST 벤더로 쭉 정렬을 해놨고 그중에서 저희가 원하시진 않으셨지만 여기서 준비가 된게 엘사츠로 보드라서 엘사츠로 보드로 하게 됐고요. 저희가 사용한 보드는 여기 있습니다. 디스코 엘사츠로 VGA IoT 01A. 이걸 누르시면은요 보드가 있고 보드에 대한 뭐 기본적인 설명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보드의 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이 나오고 쭉그 기능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보드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보드 매뉴얼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보드의 스펙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엠베드OS가 어떠어떠한 버전이 지원이 되냐 5.14 버전까지 지원된다고 나와 있죠. 뭐다 거의 뭐 거의 다 지원이 되네요. 그 다음에 얘 가지고 돌려볼 수 있는 예제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 OS 버전이 있고요, 2, 5. 그래서 뭐 센서 BSP, 그다음에 뭐 버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참고로 OS 2 같은 경우에는 엠베드 마이너스 OS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아니고요, 엠베드라고 하는 디렉토리만 있고요. 거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버 쪽만 페리페로 연결하는 드라이버 쪽만 포팅해서 돼 있는 그런 초기 형태의 그런 엠베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져다가 쓰는 방법은 간단하죠. 보신 것처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뭐가 있네라고 하시면은 딱 보고 뭐 처음에 뭐 그냥 여기서 클릭해서 이 내용이 뭐지 하고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를 따로 뭐 인포트하고 하진 않겠지만 하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 엠베드
OS2도 그냥 가져다가 쓰실 수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고 복사해서 주소를 확보하신 다음에 엠베드 안카 찍고 임포트 해가지고 이거 땡기시면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환경 설정에서 타겟만 지정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사실 근데 타겟도 아까 보신 것처럼 엠베드 컨피그에서 타겟 넣어서 거기다가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엠베드 컴파일할 때그 뒷부분에다가 타겟 네임을 바로 넣어가지고 빌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제가 하는 방식이라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예제들을 좀 보신 다음에 입맛에 맞는 예제를 여기서 이렇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너무 몇개 없죠? 그 다음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혼자 쓰신다는 전제하에서, 자, 뭘 보셔야 되냐면은요, 보드는 내가 정했어요. 그러면 이 보드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하드웨어에서 같이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서 하드웨어 밑에 가보면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컴포넌트. 컴포넌트 말 그대로 부품이죠. 그러니까 엠베드 보드에다가 내가 뭔가 센서라든지 뭐 모터 드라이버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뭐 어떤 디바이스, 뭐 초음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붙여보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들어가서 요거 눌러서 검색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제 내가 정확하게 이름을 알때 이렇게 검색하시는 거고요. 내가 막연하게 찾아본다고 하시면 일단은 컴포넌트에 들어가서 누르신 다음에 쭉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일단 보시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은 액추에이터가 일반적으로 어떤 동작 시키는 장비죠. 뭐 오디오 모터, 릴레이, 뭐 서브 모터, 솔레노이드, 따까따까 솔레노이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여기는 뭐 802.15.4, 블루투스 캔, 셀룰러, 뭐 이더넷, 뭐 로라, 뭐 이런 쭉 커넥티비티, 저기 보셨던 뭔가 사물이랑 연결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들이 쭉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화면에다가 어떤 보여주는 이런 디스플레이에 대한 것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펜션 보드 형태로 돼가지고 이게 여러 개 올라가 있는 보드, 그냥 내 거에다 꼽을 수 있는 보드 형태, 이런 것들도 정보가 있고요. 입력 디바이스, 버튼, 조이스틱, 뭐 포텐셔미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센서, 쭉 센서들 나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저장장치, 뭐 시리얼 플래시도 있고 뭐 메모리도 있고 여러 가지 SD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이런 컴포넌트 벤더사 밑으로 또 정렬해 놓은 게 다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회사는 물건을 그냥 다 SD에서 떼다 쓴다. 그러면 할인율이 많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 벤더명으로 해서 밑에 찾고 들어가겠죠. 자, 뭔가를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화면에서 제가 딱 봤더니, 요즘 또 레인징 센서, 그러니까 뭐 거리를 재고 막 이런 센서들이 요즘 좀 쓸만하다고 하는 데에서 제가 이걸 봤어요. 엑스뉴클레오 53L1A1 뭐 레인징. 제가 이걸 보고 이걸 쓸수 있는지 일단 검토해보고 살려고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 봤어요. 이게 있네. 찍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하나는 헬로 월드가 있고요. 하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라이브러리는 이 컴포넌트가 동작되기 위한 동작을 정의해 놓은 게 라이브러리고요. 헬로 월드는 먼저 아시겠죠? 네. 예제입니다. 예제. 보시면은 헬로 월드에 보면은 헬로 월드 찍어 보시면은 여기 뭐 메인이 있고, 메인은 보면 되겠죠? 메인 찍어 보면은 얘는 쭉뭐 나와 있습니다. 뭐 센서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IRQ 뭐 걸어가지고 뭐 거리를 재고, 그걸 이제 메인에서는 이 보드를 초기화시킨 다음에 레인지 언더바 메이저라고 하는 거를 인터럽트 방식으로 계속 동작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예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인터럽트가 아니고 그냥 레인지 언더바 메저라고 하는 애가 안에 while 문이 들어가 있어서 얘가 무한루프를 돌면서 이런 식으로 예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써보시려고 하시면은 이 헬로 월드에 있는 예제에서 그냥 이 주소
땡기신 다음에 엠베드 임포트 해가지고 이거 넣어서 내가 갖고 있는 로컬 디렉토리로 가져온 다음에 타겟만 지정해가지고 빌드해서 써보시면 되고요. 저제 꼽은 다음에.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기존에 내가 만들어놨던 프로젝트에다가 얘를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예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임포트 라이브러리 이거 누르시면 이거는 저기 뭐지? 웹 컴파일러에다 임포트 시키는 거고요. 내 로컬에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쭉 얘도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해놨던 와이파이에다가 만약에 얘를 적용을 해서 거리를 측정을 한 다음에 와이파이를 통해서 서버에다 보고를 한다.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얘가 제가 있는 메인 프로젝트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라이브러리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방식을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주소 카피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embed OS 이집트 와이파이에 지금 들어와 있죠. 여기서 엠베드하고 한칸뜬 다음에 add 하신 다음에요. 한칸뜬 다음에 그 주소 넣으시면은 엔터 치시면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X 언더바 뉴클레어 언더바 L53L1A1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로컬 디렉토리에 제가 있는 그 메인 거기에 얘가 디렉토리 형태로 딱 붙는 거예요. 붙으면 먼저 얘가 들어오면 먼저 해보셔야 되는 게뭐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엠베드 컴파일을 일단 먼저 한번 해봐요. 빌드를 한번 시켜봐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이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할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시면 헬로 월드 있잖아요. 헬로 월드. 여기 들어가셔서 얘가 동작하는 예제가 헬로 월드라고 했잖아요. 여기 메인 보시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여기 좀 글자가 작게 나왔는데 이쪽에 여기 관련해서 얘가 선언하는 헤더들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뉴클레오 53L1A1 좀 헤더랑 그다음에 뭐 여기 VL53L1X 언더바 I2C 좀 헤더 이두 가지 헤더 있고요. 그다음에 핀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들 있거든요. 이런 거 선언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고 얘가 실제 할때이 레인지 언더바 매저라고 하는 애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센서가 주는 그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코드를 뜯어다가 내가 갖고 있는 메인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작업은 대신해 주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간에 어떤 뭐 코드가 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뭐 인클루드가 안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좀 잡아주시면서 하시면은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금방 옮기셔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라이브러리 하나인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으면 쭉 넣고 관련되어 있는 헤더 선언한 다음에 그얘 이그잼플 보신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거 보신 다음에 그 코드 핵심 코드만 떼다가 제 셋으로 만드셔야 돼요. 좀 정리가 좀돼 있으면은 좀더 쉽겠죠? 자주 사용하시는 것들.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다. 그러니까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 제조사들은 그 컴포넌트로 동작시키는 예제 프로그램, 헬로 월드라고 하는 예제 프로그램이랑 라이브러리랑 같이 제공을 해줘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하신 입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셔야 되겠죠. 컴포넌트는 그렇고, 커넥티비티라든지 이제 공통된 인터페이스 밑에 있는 애들은 HAL이라고 하는 걸 내가 만들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네, 요거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뭐 해커톤 때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커톤 참가하시는 분들 보셨죠?
자, 근데 내가 쓰려고 하는 게 만약에 컴포넌트에 없다. 네, 그럼 만드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혹시 동작 시켜보셨나요? 코드? 안 돌아가시는 분? 다 동작 안 돌아가요? 네네. 애드 명령으로 라이브러리는 애드로 추가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임포트로 추가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삭제하는 명령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예. 삭제할 때는 뭐 리무브로 삭제하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엠베드 한칸 띄고 뉴 해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그제프 블링키 갖다 놓고 저는 시작하는 편이라서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브러리 추가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다. 디펜더시 문제도 나오고 막 이것저것 나온다라고 하면 디플로이 한번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플로이 명령이 있거든요. 디플로이 뭐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 전개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좀 이러면 좀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명령들은 뭐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파이 한번 돌려보셨죠? 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엠베드.com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 다큐멘트 밑에 보면 엠베드 OS 있거든요. 뭐 엠베드 OS 있고 뭐 엠베드 리눅스 OS 있고 엠베드 코르디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엠베드 OS를 다루잖아요. 엠베드 OS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엠베드 OS 버전이 나옵니다. 지금 5.15가 최신 버전 제가 릴리즈 됐다고 그랬잖아요. 5.15 버전. 그다음에 뭐 요즘 뭐 시작할 때 5.12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5.15로 그냥 놓고 보시면은 여기에 저희가 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엠베드 OS에 대한 소개, 전체 구조 나오죠. 그다음에 뭐 관련되어 있는 뭐 각각 요소들에 대한 설명들, 뭐 물론 영어로 나와 있긴 하지만 설명들이 전부 다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엠베드의 이제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은 퀵 스타트라고 하는 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컴파일러가 있고 오프라인 컴파일러가 있고 오프라인 컴파일러는 엠베드 CLI가 있다. 이런 내용들 쭉 나와 있고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 사이트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API. 그래서 API 보면 풀 API 리스트라고 해서 플랫폼 API, 드라이버 API, RTOS API, USB API 쭉 나와 있습니다. 로라웬, NFC, 세큐리티, 스토리지.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 API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찾으신 다음에 만약 시리얼 쪽에 내가 뭘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시리얼 누르신 다음에 가보시면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이렇게 클래스 레퍼런스가 나와 있고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예제가 있습니다. 이그젬플에서 이그젬플 1, 뭐 2, 뭐 이런 식으로 예제가 나와 있고요. 좀 예제는 굉장히 좀 단순해요. 단순한 예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예제 가지고 기본적인 동작 되는 거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엠베드닷컴의 코드 쪽에 보면 엠베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코드들을 쭉 올려놓으신 게 있으니까 거기서 실제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코드 보시면서 같이 이제 보면서 좀 분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능만 구현하기에 API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쭉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드라이버 API가 저희가 처음에 다뤘던 그 드라이버 API죠. 그리고 RTOS. RTOS도 해서 이제 RTOS 뭐 스레드, 뭐 디스스레드, 뮤텍스, 세마포 큐, 이벤트 큐. 그다음에 메모리 풀, 메일, 이벤트 플래그, 이벤트 뭐 커널,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여기들 쭉 보시면 여기 밑에 또 예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USB, 뭐 USB도 있고, USB도 뭐 저기 여기 나와 있는 애들 내 보드가 기능이 지원이 되면 한번 해보시면은 뭐 재밌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보는 건 지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보면은 이더넷, 와이파이, 셀룰러, 뭐 메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IP 기반의 이런 커넥티비티들은 위에 동일하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에서 제대로 이 포팅이 돼 있고 할이 제대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다 통신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와이파이하고 저기 뭐 메시 네트워크에 사용하고 하는 것들의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뭐 신뢰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한 그냥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코드로 여러 가지 커넥티비티들이 동일한 코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들은 그 위에 지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밑에 부분이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상태는 디스커넥팅, 커넥티드, 커넥팅, 뭐 로컬 커넥팅, 글로벌, 뭐 루트 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돼 있고, 여기 보면은 이더넷, 와이파이, 그다음에 뭐 ESP8266 따로 빼놨나요? 그다음에 셀룰러 인터페이스, 뭐 스레드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쭉 여기는 네트워크 스테이터스가 있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NSPI, NSAPI 언더바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하게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켓 사용한다고 그랬죠. 소켓. 그럼 이 위에 보면 네트워크 소켓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뭐 OSI 뭐 세븐레이어 나오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뭐 보시면은 네, 이런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조그맣게 나왔는데 뭐 이더넷 인터페이스 이더넷에서 이더넷 좀 커넥트 한 다음에 뭐 TCP 소켓은 소켓이고, 소켓 오픈할 때이 이더넷에 대한 이 내용을 여기다 이더넷에 대한 이 객체를 넣어서 소켓을 커넥트 시키고 샌드하고 리시브하고 클로즈하고. 그래서 예, 요런 식으로 코드를 이 여기 크리에이트 소켓하고 클로즈 소켓까지 할 때는 다 동일한 코드를 쓰는데 그 앞에 이제 붙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get default instance라고 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내가 미리 지정해 놨던 커넥티비티를 가져다가 걔로 세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냥 내가 컨피규레이션에 내가 만들어 놨던 거 가지고 동작시키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통된 코드를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드를 좀 볼게요. 코드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 보면은 TCP 소켓 헤더가 지정이 돼 있죠. 소켓 헤더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ISM 4336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헤더가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헤더를 인클루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헤더가 여기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페이스로 해서 와이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핀을 지정을 하잖아요. 요 예제에 나와 있는 이핀 보면은 MOSI, MISO, 그 다음에 뭐 클락,
그리고 뭐 칩 셀렉트하고 리셋하고 이 핀들이 쭉 있는데, 자, 이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엠베드 언더바 앱 JSON에 네, 미리 선언이 돼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소문자인데 왜 여긴 대문자지? 예. 네,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빌드 컨피그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셨거나 아니면 뭐좀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레퍼런스 밑에 프로젝트 스트럭처 앤드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한 항목이 있는데 그 밑에 이 타겟 그 컨피그레이션 시스템 뭐 그리고 빌드 프로파일 이거 관련돼 있는 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요 내용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좀긴 내용이긴 한데 문서로 어쨌든 다 남겨놨습니다. 그럼 빌드 룰도 있고 네. 빌드를 한번 보셔도 네. 요 내용 구조 관련된 문서 보시고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핀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말 그대로 저기서 이렇게 이쪽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 부분에. 그리고 쭉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다 NSAPI 언더바 형태로 해가지고 공통된 형태의 이런 예, 네트워크 소켓 API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보시면 소켓 오픈, 소켓 커넥트, 그 다음에 문제 있으면 뭐 스크 클로즈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버퍼 해서 네, 소켓 샌드 하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소켓 리시브 하고, 소켓 클로즈 하고, 네, 이거를 계속 반복, 이걸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디스커넥트하고 끝내는 형태로 이렇게 예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커넥티비티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는 부분만 다른 커넥티비티로 변경을 시키고 나머지 코드들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IP 기반의 디바이스라고 하면 기억을 뭐 좀 정리를 하시면서 가시면은 이더넷 있고 뭐 와이파이 있고 셀룰러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메시라든지 이런 커넥티비티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애들이 IP 기반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지정을 해놓고 그 지정 인터페이스를 소켓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다 소켓으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같이 코드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뭐 따로 저거 따로 이런 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는 말 그대로 그 인터페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로 라이브러리는 다 만들어져 있고요. 새로 내가 뭔가 만든 걸 추가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만들어야 되고요. 코드들은 그래서 와이파이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이 코드로 해놓고 여기 이제 엠베드에 들어오는 애들 다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라이브러리가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없으면은 만들어야 되는데 웬만한 건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표준 인터페이스 되어 있는 것들은 그래서 예, 그래서 돌려보시면은 와이파이 스캔을 하고 여기서 지캠프 0724에 붙인 다음에 내 맥이랑 IP 정보랑 네, 쭉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샌딩해서 HTTP 리퀘스트 해가지고 네, 암닷컴에다가 보내고 37바이트 보내고 그다음 64바이트 받아갖고 오죠. 그다음에 소켓을 클로즈합니다. HTTP 프로토콜 한번 보낸 거죠. 보내고 받고 끝. 다 동작 시켜 보셨죠? 저만 한거 아니죠? 뭐 이거는 그냥 HTTP 보낸 건데. 네. 그냥 소켓 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로컬에다가 조그만 그냥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서버 만들어 놓고 데이터 올리고 내리고 하는 테스트는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불가능, 아, 없으니까 이 대화가 좀안 되네요. 예개별 하나 만들어주시면 제가 서버 써보겠다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안 오니까, 예, 메기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이제 이게 그림이 옛날 그림이에요. 지금 뭐 그림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좀 엠베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용어도 안 쓰고 펠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이제 클라우드라고 했는데 이제 펠리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는 일은 뭐 이렇게 뭐 프로비전하고 업데이트하고 커넥트하고 뭐 세큐리티하고 뭐 하는데 저희 지금까지 다뤘는데 저희 그 얘기는 안 했었어요. 펌웨어 업데이트. 장비를 막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굉장히 많은 장비를 연결해 놓고, 걔네들을 이제 실제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 뭐 이번에 뭐 한전에서 어떤 단말기 해가지고 했는데 스펙이 바뀌었어.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런 개념, 그런 이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은 걔네들 가지고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저희가 사용했던 방식은 이제 그 엔지니어분이 이렇게 딱 단말기 들고 다니면서 뜯어가지고 꼽은 다음에 띡띡띡띡 해가지고 펌웨어 올린 다음에 다시스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런 디바이스에 가격이 싸지고 다 무선으로 연결되고 굉장히 많이 퍼지는데. 퍼져 있는데, 그걸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기에 너무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다 비용이죠.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좀 빈번하면 그 비용이 굉장히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저희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거. 저희 부트로더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부트로더가 들어가 있어요. 부트로더가 들어가 있어서, 최소한의 부트로더가 들어가 있고 그 부트로더 기반에 부트로더가 있으면 이제 걔가 있고 이제 그 위에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펠리온 클라이언트가 돼가지고 이따 빌드하시면 그게 두 개가 머지가 돼서 하나의 바이너리로 나오는데 실제 메모리에 배치될 때는 부트로더 있고 이렇게 머지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역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펠리온 서비스 할 때는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다루진 않겠지만 얘가 관리를 할때 이제 새로운 펌웨어가 있으면은 펌웨어 업데이트 할때이 부분을 날리는 거예요. 빵 하고. 근데 부트로더는 절대 안 바뀝니다. 굉장히 좀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바이너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 접속을 하실 텐데 이제 그 프로비저닝을 해가지고 접속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계정 정보를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등록이 돼요. 그리고 등록이 되고 펠리온 서버 그 서비스 서버에서 이쪽으로 인증서라고 하는 걸 내려줍니다. TLS 인증서를 내려주는데 저희가 올린 정보를 가지고 암호화해서 내려주거든요. 그게 다 각각의 로컬에 다 저장이 돼요. 이 보드 안에. 그래서 저희가 파일 시스템을 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엠베드가 지금은 여기 쿼드 SPI에다가 저장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초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이죠.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거 할 때, 처음 할 때만 해도 SD 카드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죠, 소장님? SD 카드 막 와이어 엄청 날려가지고 막 그거 쓰고 이게 SD 카드가 없는 보드 가지고 했었으니까 이게 안 달려 있는 거 가지고 했었으니까 하고 이제 막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신 것처럼 저 리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 SPI 메모리 뭐 몇백 원안 하잖아요. 그거 하나 달아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인증서 저장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좀 쓰기 간편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프로비저닝 작업을 해주고 연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안을 통해서
그 동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엠베드 클라우드, 그러니까 엠베드 펠리온 서비스에 연결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유료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어제 미리 좀 사용하시는 분들, 계정 만드신 분들 PC에 제가 가서 좀 귀찮게 하면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일단은 이번에 계정 다 만드셨죠? 자, 먼저 확인해 볼 거. 계정 다 만드셨죠? 계정이 없. 저희 엠베드 계정 없으면 못 씁니다. 계정 만들었고. 그다음에 같아요. 이것도 예전에 분리가 돼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필요 나왔을 때는 아예 그냥 그 개별 사용자가 아예 사용 못하는 그냥 커머 그 기업만 쓸수 있는 형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지캠프 전에 이제 서울 IoT 센터 이제 해코톤 관련해서 이제 암에서 그거를 계정을 풀어줬어요. 제가 그래서 해코톤 참가한 것도 이거 써보고 싶어가지고 참가한 거 계정을 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정책이 바뀌어갖고 제가 여기 대표님이랑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100개까지 디바이스가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그렇게 정책을 했고요. 그것도 지금 보면은 원래는 100개에 1년이었는데 그것도 1년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1년 딱 지나면 계정이 클로즈 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저희 한국 쪽에서 좀 얘기를 세게 푸시해가지고 지금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1년 딱 되면 계정을 닫아버렸어요. 메일이 딱 오거든요. 계정 닫는다고. 혹시 소장님 그 메일 받으셨어요? 펠리온 계정 닫힌다고? 근데 그게 이번에 저희 이동현 차장님이랑 해가지고 얘기해서 그 내용이 1년 지나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서비스 막 만약에 이제 비상업적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 가지고 소규모의 뭔가를 돌리고 계셨는데 갑자기 데모해야 되는데 닫히면 큰일 나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차라리 돈을 조금이라도 내고 좀 쓰게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현재는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100대까지는 좀 시범 서비스라든지 좀 해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현재는 그래서 엠베드닷컴에 계정을 만드시게 되면 펠리온 계정도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 안 보고 이거 그냥 사이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엠베드닷컴에 가시면은 여기 로그인 하시면은요. 로그인 일단 다 준비를 하십시오. 로그인을 다 하신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것도 또 바뀐 거예요. 이번에 강의하고 있는 중간에 또 바로 또 바뀌어가지고 어떤 이제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잘 방법을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셔서 일단은 보면 마이 콘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콘솔. 누르십시오. 로그인 하신 다음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펠리온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이요. 찾으셨죠? 소장님 찾으셨죠? 여기 포탈 누르세요. 전 단계요? 잠시 제가 먼저 해놓고 다시 갈게요. 뭐 이렇게 애가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accept 하신 다음에 대시보드. 여기까지 하면 딱 준비가 된 거거든요. 여기까지 안 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화면이 다르게 나와요? 일단은 여기까지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여기가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메인 화면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서 그 단말에 들어가는 키도 발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말에서 올라오는 정보들도 여기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 단위로 해서 팀 형태로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팀 컨피그레이션이나 이런 것 들어가 있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유료 계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일단 준비가 되셨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 이거를 네, 여기 중요합니다. 네, 제출 가면. 아, 저기 보니까 이게 새로 계정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액세스를 한번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저기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액세스가 안돼 있어가지고 그 잠깐만요. 이건 준비 다된 거잖아. 그 혹시 저렇게 아까 포탈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게안 나오신 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계정 만들었다고 무조건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네. 아, 여기는 됐나요? 네. 되셨어요? 아, 이거 스텝 안 가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Pelion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보면 포털이 안 나오고 Learn How to Connect라고 나오는 그 노란색 화면, 노란 버튼 나오는 분 계실 거예요. 아예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뭐 Learn how to connect 누르신 다음에요. 들어가 보면은 Activate your free access라고 해서 Pelion Device Management를 그 free access 하는 거를 Activate 하는 게 있거든요.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Activate Pelion Device Management 어카운트를 클릭하시면은 그러면 이게 녹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다음부터 컴파일 여기 가시면은 마이콘솔 가시면 그다음부터 마이콘솔 눌러서 펠리온 포 똑같이 나오죠? 이거 적용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잠시만요. 그리고 선생님 바로 되는데. 예, 네, 그럼 됐죠. 계정에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쓰실 수 있어요. 예, 액티베이트를 해줘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로그인 안 되셨어요? 예. 됐죠? 저기 원래 해커톤.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거 처음에 뭐 영국에 메일을 보내서 뭐 다시 뭐 계정 허가가 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국내가 되게 좋아졌어요. 지금 국내에 엠베드 에반젤리스트 전 세계 5명밖에 없는 사람 두고 한국에 있고 막 그래서 한국은 사용하기 좀 좋은 환경입니다. 아, 오늘 진짜
오신 김에 뭐 다 만드셔야죠. 다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준비 다 되셨죠? 그래서 이 화면이 지금 저희가 보는 그 대시보드의 처음 화면입니다. 여기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 자료는 이따가 LWM2M 그 프로파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볼 때 보고요. 여기 앞부분은 좀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시키기 위한 이제 프로젝트가 필요하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볼게요.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요. 저희 보드로 다시 찾아가시면 되고요. 보드에 저희 보드 찾으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찾습니다. ST 마이크로 여기 찍은 다음에 쭉 보다가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 있죠?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건 펠리온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그젬플 보시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엠베드 OS 이그젬플 밑에 쭉 보시면은요. 네. 여기 보시면 펠리온 이그젬플 디스코 IoT 01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이걸 사용할 겁니다. 밑에 커먼 말고요, 이거. 이거는 실제 이제 이 보드를 이용해가지고 이 보드에 있는 센서들의 각종 데이터들을 저쪽으로 클라우드로 그 펠리온 서비스 쪽으로 던지고 이제 서로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예제고요. 예, 레퍼런스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얘를 돌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이거 복사해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엠베드 인포트에서 받으십시오. 받으신 다음에 바로 빌드 하시면 빌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받으신 다음에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예, 엠베드 언더바 앱 JSON 보셔가지고 거기에 SSID하고 패스워드 일단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네, 8시에 2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목표는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전부 다 설명을 하고요. 이 예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뭐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쭉 정리하면서 펠리온에다가 이 데이터들을 던지고 그걸 이 대시보드에서 직접 올라오는 거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이 대시보드에서 실제 이제 보드 쪽에 보드랑 연동하는 이런 부분들 직접 한 번씩 다 다뤄 보면서 오늘 과정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뒤에 이제 얘랑 펠리온 서비스랑 연결이 되면 이 뒷부분은 REST API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값들을 땡겨다가 웹에다가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음 주 토요일 해코톤 중간 과정으로 진행할 거고요. 관심 있으시면 오십시오. 저도 네, 별일 없으면 참석해서
저도 또 배워야죠. 저도 배우고. 네.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돼야지 이제 그다음에 어디 외부에 나가셔가지고 데모 하시거나 좀 입맛에 맞게 꾸미셔가지고 하시는 거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잘 찾아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해커톤 할때 정리된 자료들이 있긴 한데 뭐 직접 만드신 분들이랑 직접 만나보실 수도 있으시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저 내일 제가 또 한번 또 진행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여기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않고요. 저희 회사에서 만든 MBIoT를 이용해서 펠리온에다 붙일 겁니다. 그걸 내일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 동작되게 저기 뭐냐 이그 엠베드 그 IP 인터페이스 동작대기 저희는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똑같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용해서 그렇게 동작 펠리온 이그제프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고요. 그거 가지고 내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후 1시부터 시작하니까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오십시오. 네. 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게 통신이 잘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고. 네. 내일은 이런 걸 이용할 거예요. 저희 MBIoT인데. 얘의 장점은 와이파이는 공유기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뒤에다 유심을 꽂습니다. 저희 전화기 핸드폰 어디서든지 전화기 터지면 다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서든지 배터리와 엠베드 보드와 요것만 있으면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주 두메산골에서도 해봤는데 잘 됩니다. 지금 저 이거 같은 경우에 U 플러스 망 이용을 하고요. LTE에서 내로우밴드 대역을 사용을 합니다. 뭐 장점은 통신요금이 매우 싸다. 단점은 싼 만큼 통신 속도가 느리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디 시골 구석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문 메시지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해서 한 글자는 한 100글자? 100글자 정도 그냥 보낸다.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데이터, 웬만한 건다 녹일 수 있겠죠? 100글자 정도면은. 그래서 네, 그렇게 동작이 되고요. 속도가 느리다. 그거는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네, 내일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엠베드 키를 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좀 이거 고장 났나라고 생각돼서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와이파이보다 많이 느리니까 속도가 뭐한 20K, 30K? 30K 비트입니다.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뭐 무슨 뭐 영상을 전송하고 사진을 전송하고 그런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센서 정보들 간단하게 보내 올해도 뭐 자체가 어떤 통신에 그런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LPWA의 그런 좀 장점을 좀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8시에 네. 펠리온을 이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이게 어쨌든 이거 지금 화장실 안 가시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추가로 좀더 드리자면은 이게 빌드하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는요. 이거까지는 같이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PPT에도 나와 있는데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이제 그 이쪽에 디바이스에서 서버 쪽으로 보낼 그러니까 서버랑 서로 이제 통신할 수 있는 키를 그 인증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키가 들어 있는 인증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인터페이스 쭉 나와 있는데 크리에이트 뭐 서티피케이트 나와 있는데 여기 직접 이제 저희는 웹페이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웹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대시보드 밑에 디바이스 아이덴티파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가 아니고 디바이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아이덴티티. 여기 보면 서티피케이트, 서버, 클라이언트, 라이트키라고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서티피케이트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가셔가지고요. 여기 가시면은 저는 이렇게 키를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서 새로 키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New Certificate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Create Developer Certificate가 나옵니다. 네. 이거 나오시면 여기다가 원하시는 이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Description 쓰시려면 쓰시고요. 그 다음에 Create Certificate를 하시면은 여기 이쪽에 서티피케이트 디테일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여기 뭐 보면은 이렇게 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키를 여기 요 보면은 디스크 다운로드 디벨로퍼 C 파일이라고 해서 요게 나오거든요. 요거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얘가 받을 때 엠베드 언더바 클라우드 DEV 크레덴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 PPT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클라우드 DEV 크레덴셜.c 그러면 이 나온 이 파일을 가지고요. 이 파일을 예. 이 파일을 어디로 옮기냐면은 여기 펠리온 이그젬플 그 임포트에서 받아 놓으신 디렉토리 가셔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여기에 바로 밑에 보면 엠베드 언더바 클라우드 언더바 DEV 크레덴셜 좀 C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덮어쓰기를 해 주십니다. 실제 여기 있는 내용은 키예요, 키. 서버에서 가져온 키인데, 네. 요런 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키는 누구 주시면 안 되겠죠? 네. 네. 단말에 저장하는 키니까 누구 주시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C파일로 해가지고 얘를 내려받은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덮어쓰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엠베드 앱 언더바 제이슨에 보시면 제이슨에서 네 수정하셔야 될 부분은 아까 저는 지캠프 0704 저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SDG 보레이시 이제 11500인데 뭐 9600으로 하셔도 되는데 뭐 11500으로 하시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SSID하고 패스워드 넣으신 다음에 빌드를 거십시오. 네. 그리고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바이너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저희 중간에 가정 중에서 가정 스키 많은 거 잘 따라오셨으면 중간에 저희가 파일 시스템 블록팀 발사에서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분이 혹시 보셔가지고 필름을 붙였다고 하더라도요, 그 키 정보가 날라갔습니다. 그 과정 스키 맞았으면 꼭 분명히 시를 봤는데 붙였다고 나오는데 내 필름에 같이 안 올라가요. 왜냐면 그 키는 그분 계정이라는 이렇게 액세스 맞춰 그 이쪽에 맞춰놓기 때문에 내 계정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포맷 저희 한 과정으로 그런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하는 것이 없죠.
결과는 당연히 잘 되고요. 말씀드리지만 지금 펠리온의 와이파이 예제 돌려가지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제가 만들어놓은 MBR이 쓰면 다 잘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헤코톤을 한번 하려고 하면 얘 통신 이용해갖고 원한 신호를 넣어서 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얘기죠. 네. 아, 웹이나 통해서 상세한 거 하는데. 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부트로더가 산 다음에 정보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업데이트한 정보가 없네. 업데이트한 정보가 있네? 업데이트.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겠죠? 부트로더를 단순하게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써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걔가 또 업데이트 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바로 점프를 뛰겠죠. 왜냐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애니까 부트로더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플래시를 라이팅할 수 있는 INEP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트로더 코드는 github.com의 ARM Embedded OS 밑에 부트로더 쪽 코드들이 쭉 있고요. 그 코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걔도 이제 아키텍처별로 정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SDA 들어가는 거, NXP에 들어가는 거 다 틀립니다. 얘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부트로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폼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점프를 뗐어요. 그 다음에 실행이 되면 여기 뭐 저기 뭐 주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이들부터 쓰기가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디바이스의 주소는 사용하시는 디바이스의 주소는 이겁니다. 배우셨죠? 주말에 오셔서 016, 저는 016F1D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게 제 주소입니다. 등록된 제 주소예요. 제 번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올라가 있는 ADCF1도 그 다음에 HTS221 제 손이 났을 때 떨어진 제 손이 지금 좀 차가워요. 지금 선생님들 만나면 진짜 너무 긴장을 했는데 긴장한 거를 온도가 떨어지잖아. 긴장을 좀 해가지고 됐을 때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온도 그 다음에 LPS 뭐 기압에서 나오는 이쪽에 기압 센서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지자기 센서가 자유 그 가속도 센서가 자유 센서가 그리고 VL03 LOX라고 해서 아까 저기 뭐지 사용했던 그 센서가 아마 같은 계열일 거예요. 그 쉴드로 봤던 거
자, 보면 지금 77밀도 있잖아요. 얘는 어디냐면요. 아, 이 고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달려있습니다, 여기. 이건 뭐냐면 레이저로 제가 지금은 막 이렇게 막 남아있는데 제가 여기 손을 올려볼게요. 81이죠. 쭉 올려보겠습니다. 243, 2m죠, 지금부터. 올려볼게요. 300, 3m. 4m.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가 한 6m, 7m까지 해봤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센서는 거리 배치로 할 수 있었는데, 실외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센서예요. 응용할 수 있는 거는 여러 범위가 있는데, 그거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레이트에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뭐, 볼티지에 있는 거, 레퍼런스 볼티지에 있는 거, 습도 체크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압 체크, 이, 얘가, LPX22, HP가 기압 센서인데, 온도가 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넣어놓은 거고요. 이런 쭉 각도를 지금 계속 리포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 트윈테프로 하면 원래 이렇게 올라가지 않냐라고 했는데, 트윈테프 뒤에다 특수 문자를 몇 개 써주시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안 움직이고 여기 동조에 있습니다. 코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라인 공인력 F12, F74, F26, 빠바바바바, 1001, 90928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디바이스 디렉토리에 가셔가지고요. 하나밖에 없는데 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레지스터도 구매하면은 제 계정으로 현재 붙어있는 게 하나입니다. 016 F1D F74D 0019928 먼저 보셨던 19928 같은 이름이죠. 그 이름은 여기 있습니다. 이 이름 있죠. 네. 지금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00개까지 이걸 만들 수 있다고. 100개의 키를 만들어가지고 100개까지 여기다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전부. 그러면 내가 관리자라고 하면 동시에 내가 100개의 디바이스가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겠죠. 눈으로 이렇게 직접 마우스 클릭해서 볼 수도 있고, 이 뒤에 이제 REST API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만져놓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DB에다 셀프 뭐 이리저리 해서 뭐 셀렉트 조회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만 딱딱딱 해가지고 뭐 웹에다 보이고 핸드폰에다 뿌리고 할 수 있겠죠. 다 잘하시는, 눈에 안 오니까 이 얘기가 여기 흐름이 끊기는데. 눈에 안 오죠. 네, 어쨌든. 그래서 가능한, 그렇게 가능해집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요, 여기 얘는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게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뭐 서머리가 나와 있고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어트리뷰트는 별로 불려고 보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리소스. 여기 보면은 옆에 패스가 있고요,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오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LWMTM이라고 해서 LWMTM 구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디렉토리가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 PPT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뭐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보여드린 분도 계시고 하긴 하겠지만, 일단 보게 되면 먼저 보면 얘 아까 보신 것처럼 HTS221 온도 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 HTS221 온도 센서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죠. 얘는 보시면은 목적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눌러보시면은 누르면
현재 이 값들은 3초마다 한 번씩 리포팅이 되게 돼 있는데 이 값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것만 해놓고 이렇게 그래프만 이렇게 해놔도 사실은 그냥 시리얼에서 전체 기본 모양으로 해갖고 나온 것보다도 훨씬 외부에 보이시게 나으실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더 예쁘게 가공하려고 하면 엑스테이프에 이용해가지고 꾸미셔야 되는데 아, 내가 해가지고 빨리 내일 어디 클라이언트 찾아온다 온다라고 하면 이거 빨리 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거 정도만 보셔도 아 이렇게 이게 외부에 바로 서버에 반응이 돼서 같이 올라오는 걸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라고 굉장히 좀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뭔가 해서 SSL들한테 이런 등록해서 보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단말기 내에서 올라가는 서버로 올라가는 값이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IoT 할 때 MCA 뭐 이렇게 IoT 쪽 디바이스 만들 때 단말기에서 값을 이렇게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거는 서버에서 이 단말기가 제어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봤더니 얘가 동작이 되게 이상한 겁니다. 복잡하긴 거. 내일 이렇게 동작시키면 안 된다. 뭐 임의적으로 뭐 전원을 끄든지 뭔가 리셋을 시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얘도 그런 예제가 있어요. 되게 단순한 예제인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같이 다 준비 되셨죠? 다 준비 되셨죠? 우리 내 끝에 선생님 준비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해주셨어요? 아, 안 해줬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역으로 서버에서 내 디바이스를 한번 제어를 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 디바이스 디테일 밑에 보면, LED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20.0/5853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저만 보시지 마시고. 여기 누르시면은요 지금 1이 떠 있어요. 1이 떠 있다라고 하면 지금 LED가 지금 출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 쪽에서 얘를 꺼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Edit 버튼, 연필 버튼 누르고요. 여기다가 밸류 값을 투수로 예산돼서 밸류 값을 제로로 준 다음에 Send를 해보세요. LED 꺼졌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이제 서버를 제어하는 거예요. 디바이스. 잠깐만 이거 해보시고요. 켜다가 따 해보시고요. 이제 안 되신 분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봤는데 세부 내용을 보셔야 되잖아요. 저희 서티피케이트 파일을 넣어가지고 각 디바이스에다가 넣어서 펠리온 서버랑 펠리온 서버에 보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를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동작을 시켰고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보시면 이렇게 SD 카드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인증서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 있었어요. 지금 좋죠? 예? 지금 이제 좋습니다. 이제 뭐 그 리틀 파일 시스템이나 포드 SPI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거 수정 안 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런 작업도 있었는데 자, 저희 돼 있는 거를 이제 연구고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저희의 JSON을 보겠습니다. 자, 뭐가 들어가 있냐. 어제 리드 시스템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시리얼이 깨져요. 네. 9600에서 9600으로 설정해놨는데 12000으로 빠른 신호가 들어오니까 서로 싱크가 안 맞으면 그냥 깨지는 겁니다. 네. 시리얼 프로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12500입니다. 그 다음에 뭐 와이파이 관련되어 있는 세큐리티는 WP2고요. 그 다음에 여기 SSID라는 부분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희는 엠베디의 팀리스라고 하는 걸 적용을 했는데 이거 관련되어 있는 파워 매니지먼트 쪽은 네. 이번 과정에서 빠져있는데 유튜브의 엠베드 오피스아워에 보면 엠베드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 5.13 버전도 적용된 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팀리스를 왜 써야 되는지. 파워 쪽 혹시 굉장히 전열력을 뭐 만드셔야 된다고 하면은 신경쓰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MCU도 전열력 기준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MCU는 포텍스 M0이긴 하지만 전열력 프로세서입니다. 로우파워 L 부터인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컴포넌트에서 QSPIF 저희 퍼드 SPI 클래시를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와이파이 적용했고 그 다음에 저희 모드에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자, 보세요. 타겟 점 네트워크 디폴트 인터페이스 타입이라고 해서 저희는 네트워크의 디폴트 인터페이스 타입을 와이파이로 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거 바꾸려고 하면 여기 이 부분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나중에 코드 보시면은 get 인스턴스라고 해서 디폴트 인스턴스에 가서 가져와서 걔로 네트워크를 준비합니다. 와이파이 가지고 그게 해놨어요. 근데 뭐 인터넷이나 셀룰러나 다른 거 같은 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플래시가 공급되는 수준으로 나와있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부트로저라고 하는 피처를 애드를 시켰고 이거 없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되어 있는 옵션 주소도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스택 사이즈 뭐 이런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클라이언트, 엠베드 정확하게 필요 클라이언트 쪽 빌드를 요 설정을 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레코토리라든지 뭐 직접 이게 눈앞에 지금 와 있으신 분 아니면은 페리온 서비스를 뭐 누르라고 하니까 뭐 우리 한번 이번에 한번 좀 만들어볼까 하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내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 과정을 보셨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LWMT의 리소스 3200에 빵에 550만.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LWMT 스펙?
왔으면 바로 알았을 텐데. 이 스펙은 이메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스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명세를 보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묻는 거예요. 맞춰서 묻는 건데,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에 있는 거는 분명 디바이스 종류. 이거는 두 번째 있는 거는 디바이스, 같은 디바이스도 여러 개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온도센서 여러 개 있잖아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쭉. 개 아이디 넘버 올라갑니다. 세 번째 거는 받는 데이터의 타입. 인티저적으로 받을 거다. 정수형으로 내가 받을 거다. 스트링으로 받을 거다. 아니면 내가 이거 플로팅으로 해서 치수형으로 받을 거다. 이런 형태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요소들이 아까 엠베이드 펠리온 서비스에서 보셨잖아요. 이렇게 등록을 시켜놨기 때문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랑 같이 볼 텐데, 자, 보세요. 거기서 뭐 저희 뭐 리소스 연동하는 거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 그러니까 뭐 제가 굉장히 뭐 잘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엠베드 펠리온 클라이언트가 있다라고 하면 뭐 이 이름이 좀 바뀌긴 했는데 얘가 이쪽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럼 얘랑 웹 어플리케이션 쪽은 SDK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AWS라든지 뭐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IBM 왓슨이라든지 아니면 애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서비스들 그런 애들을 이쪽에다 놓고 SDK에서 이용해가지고 여기 어두운 것들을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그래서 다음 스토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도 꾸미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자리를 내 마지막 이 요즘 명세를 어떻게 외워요? 여기 찾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저도 이 AWMTM 스펙을 보고 싶어가지고, 구글에서 AWMTM이라고 치시면은, 문서를 몇십 개가 한 번에 쳐. 근데, 지금, 그, AWMTM, 저 클라이언트 만드시는 입장에서는요, 이 문서만 보시면 돼요. 이거. 이 문서.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물론 이 문서는 예전에 저희 어제까지 강의하셨던 저희 한때 기술사 분이 만드셨는데 그 클라우드 관련된 겁니다. 여기 링크로 오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쭉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거는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찾기 쉽게 제가 이렇게
뒤에 보면 얘는 5700으로 리포팅하라고 했죠. 5700. 5700에서. 5700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플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요. 28.5399 이런 식으로 리포팅하는 게 이렇게 해놓으면 LWM에서 서버가 딱 보고 아 얘는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자기 서버에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리포 하나, 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저희가 미리 써놨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은 리트 파일 시스템 점 해서 계속 리트 파일 시스템 쓸 거고요. 자, 저희들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쓰기 위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지정을 했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블록 디바이스. 저희 블록 디바이스는 get default instance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embed underscore json에 저희가 디폴트로 넣는 걸 갖다 씁니다. 저희 뭐 쓴다고 그랬죠? Code SPI. Code SPI. QSPIF. 프레쉬 씁니다. Code SPI 프레쉬 쓰기 때문에 개발을 세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개에 관련된 있는 설정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다가 리트 파일 시스템을 쓸 겁니다. 여기 눌러봅니다. 그리고 버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저희 아까 프로테스트 안 했는데 여기 파란 버튼만 누르면 버튼 카운트도 올라가는 걸 저희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터럽트 인해서 버튼을 여기다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LED 바꾼 것 때문에 LED도 여기 두고치가 않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3초마다 리프팅이 된다고 그랬어요. 각들이 그것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센서 언더바 폴 인터벌에서 3초가 있습니다. 3초마다 리프팅 하겠다. 그리고 각종 센서들에 대한 헤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사용하기 위한 헬로월드 인풋들, 뮤지프로의 인풋들에 보면 이거 들어가 있는 것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관련해서 ADC 템퍼레이처, ABC, 레퍼런스 보시지,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엠베드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리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리소스 버튼, 리소스 LED, 리소스 유미디티 템퍼레이처 프레저, 템퍼레이처 2. 매그노미터 XYZ, 엑셀러노미터 XYZ, 자이로스코프 XYZ, 디스턴스 ADC 템플 ADC. 엠베드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뭐가 냄새가 나죠? 네. 유추가 되죠? 3.0-0-50개인 어째 생각이 나죠? 네. 생각하시면 바로 그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되는지 제품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벤트 추가 나옵니다. 이런 스키가 나오고요. 포스트콜백, 포스트콜백 이렇게 나오는데 버튼프레스 버튼콜백, 버튼스톤도 좀 나오고 센서링 센서링에서 말 그대로 저 센서들을 초기화시키는 거겠죠. 쭉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센서 업데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무슨 일 하냐? 쭉 변수들이 하나에 있죠. 그 다음에 좌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거리의 값, 거리 1은 뭐 이 값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get humidity, get temperature, get pressure, get temperature, get electricity, 쭉 어쩌고 인스턴스, get instance, 리드에서 어쩌고 가공해가지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속도값 읽어서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프린템프에서 찍었죠. 프린템프에서 찍고 그 다음에 슬래시 R 백슬래시 R하고 제목 33에서 8A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마법의 코멘트입니다. 이게 다음 줄을 안 넘어가고 계속 디스플레이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저기 뭐냐 저기 아치쪽 메뉴로 보시면 나오고요. 검색해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음 라인을 안 넣어도 후에는 계속 대인진행으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나중에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자, 센스 언더바 업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는 보시면 쭉 변수 선언해가지고 센서들로부터 값 쭉 읽어가지고 프린트에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뭐 이게 있으면 리소스 언더바 휴미니티에서 셋 밸류 쭉 해가지고 쭉 어드바트를 쭉 보내죠. 자, 그렇죠. 얘네들은 RS 언더바 휴미니티 뭐 나와있는 RS 시리즈들은 아까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엠베드 클라이언트 리소스라고 선언되어 있는 얘네들에다가 실어가지고 보시면은 어딘가에다가 샘플류에서 하겠다는 얘기. 그럼 결국 어떤 리소스를 뭔가에 올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얘를 폴하게 되면 우리 센서 언더 업데이트요.
여기까지 하고 오신다 그러면 이제 메인으로 딱 넘어왔어요. 메인. 이제 준비는 다 끝나면 메인으로 딱 올라왔고요. 자, 보시면은, 자, 메인으로 처음에 하는 일은 FS 마운트에서 SD 해가지고 블록 디바이스를 파일 시스템에다 마운트로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버튼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초기값들 뭐 체크해보고 좀 넘어가면 센서를 초기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GetPort 인스턴스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GetPort 인스턴스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희가 와이파이를 지원을 해놨죠. 엠베드 언더바 JSON에 걔를 default 인스턴스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갖고 와가지고 이걸 이게 내수로 이 객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 객체를 가지고 커넥트를 시킵니다. 그리고 뭐 쭉 커넥트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심플 엠벤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랑 블록 디바이스 파일 시스템을 여기다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걸 가지고 통신도 하고 파일도 쓰고 이런 작업을 하겠죠. 자, 저희가 이제 유추해 본다고 하면 여기, 물론 여기 들어가서 샘플링을 내어 보셔야 되겠지만, 만들어 놓은 객체, 그러니까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네트워크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애는 통신만 하고,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얘는 파일만 쓰고, 이런 애들을 다 부품으로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얘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 객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클라이언트 크리에이티브 리소스 해가지고요. 각각의 얘네들을 LWMP 형태로 등록을 시켜주는 걸 하겠습니다. 나오죠? 3200-0501, 3200-0803, 3303-0579, 초기값 넣어주고 주축주 어떻게 해서 얘네들은 어떤 메소드를 어떻게 보내고, 목적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저쪽에서 볼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다 지정해가지고 여기로 올려주게 되는 겁니다. 다 지정했어요, 센서들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레지스터 시킵니다. 등록시켰어요. 그 다음에 등록 받았으면 레지스터랑 커넥트 합니다. 붙였어요. 붙이고 그 다음에 붙인 작업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모두들이 막 뜰 거예요. 뭐 패리언에 붙었다 안 붙었다, 뭐 레지스터 됐다, 여기에 관련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보실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600만큼 아래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등록이 된 다음에 됐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버튼을 초기화 시키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카운트가 올라가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인터럽트로 버튼을 보이고요. 하나는 티커 타이머라고 하는 그 타이머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여기에 어태치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벤트 큐의 이벤트를 여기다 어태치를 하고, 그러면 센서스인데 티커 타이머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해놓은 시간만 노출된다고 그랬잖아요. 이틀 날, 둘째 날에 한 거예요. 티커 타이머. 그래서 LED 2초마다 해서 하나는 뭐 2초마다 깜빡거리면 하나는 뭐 해보고 들어가는 거는 0.2초마다 나오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벤트 큐의 이벤트 형태로 해가지고 센서스 언더바 업데이트라고 해서 아까 만들어놨던 센서의 값을 LWMTM으로 리포팅하는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타이머 인터럽트가 뜨게 되면 이 이벤트 큐가 동작이 되는 겁니다. 이벤트 큐가 탁 한 다음에 자기가 등록된 이벤트가 센서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센서를 3초마다 한번 업데이트 합니다. 시간을 내가 갖고 싶다? 기본 하나 갖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자, 이벤트 큐 어제 예. 아, 어제죠. 이벤트 큐는 마지막에 디스패치 포에버로 걸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는 while 1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벤트 큐하고 인터럽트만 동작되는 프로그램. 어렵지 않죠. 왜 안 해놓으면은 5일 동안 다 배우셨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전혀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코드 보면 이해 못해요. 원룸의 포메로 코드가 메인에 없어. 그냥 뭐 감으로 이해하는
저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조금 손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조금 있는데, 그 MBIT 특화되어 있는 하드코드라든지 이런 거 좀 손을
소통되는 그런 부분들은 되게 따로, 거의 통신에 관련된 있는 건 따로. 아,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네,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선생님, 그러면 그냥 뭐, 여쭤보긴 한데, 미선생님 놀라운 걸 만드셨잖아요. 네. 이것도 그러면 전화순에서, 이렇게 사장님.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쭉 가져와서 이제 한쪽에 받는 아이가 데이터의 역할을 해주는 데서 캐리어를 가지고 캐리어 끝나가지고 그 대쪽에서 주문해서 보시는 걸로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이렇게 출시를 했거든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초봉일치 마무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이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 치우면서 대기를 하고 있을 테니 혹시 개별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부 체크해 주시고 장면을 여기다 만나면 방금 드린 것처럼 내일은 MBIoT, 다음 토요일날은 내일은 MBIoT, 그리고 모레는 LTE 대면, 다음 주 토요일날에는 더케이 시스템에서 오셔갖고 뒷부분 SDK나 서비스 연동하는 거를 당연히 해줄 겁니다. 네. 여기 인증서 같은 경우는 PLS. 네. 그 기반으로. 네. 예. SSL. 예. SSL 인증 이런 게 있고. 예. 인증서의 기간이 있더라고요. 네, 기간이 있어서. 제가 아까 혹시 보셨나? 그러면 이제 인증서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면 기간이 좀 긴 걸로. SSL 내리라고. 이게 2029년까지.